아하, 둘, 셋. 안녕하십니까. 사마요를입니다. 고산, 징수법, 제6장 벌칙입니다. 제49조의 6 벌칙, 제29조의 3 제6항, 제48조의 제8항 3호 및 제48조의 3 제6항 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. 신설되었고, 개정되었고, 또 개정되었습니다. 제49조의 6 벌칙, 제29조의 3 제6항, 48조의 제8항 3호 및 제48조의 3 제6항 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. 29조의 3 제6항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는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 타인이 세금낸 거, 뭐 보이스피싱 업체에 팔거나 그러면 안 된다. 이런 얘기죠. 제49조의 7 양벌규정.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관행을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 후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건의 벌금형을 구한다.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본조 신설되고 개정되고 이동하였습니다. 제49조의 7 양벌 규정.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49조의 6의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60조 과태료. 제1항. 다음 과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제1호.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.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 신고. 제16조의 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. 제17조에 따른 계산보험료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특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는 한 자. 제6, 제29조의 3,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,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주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. 제3호, 제44조, 제48조 및 제48조 사항 제5항, 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서를 제출한 자. 제4호, 제49조 1항, 제48조 2 등등등 및 제48조 4, 제5항, 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한 다른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. 제2항,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갖춰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제3항, 제1항 또는 이하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부과한다. 국가징수항, 조문이 개정되고 또 개정되었습니다. 50조 한 번 더 읽겠습니다. 제1항,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제2호,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,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 신고, 제16조 10에 따른 보수정보의 신고, 제17조에 따른 계산보험료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냐거나 제19조 한 자.
제2호, 제19조 3,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촉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. 제3호, 제44조 및 제48조 의사, 제5호 이로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냐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냐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. 제4호, 제45조 1항 및 제48조 4, 제5항 제5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방해 등 기피하는 자. 제2항, 제4조 목표에 따른 창구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춰두지 않냐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제3항, 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 징수한다. 전문이 개정되고 또 개정되었습니다. 다음이 부칙이라서 고산징수법을 제가 좀 시간이 걸려서 이래도록 했는데, 고산징수법은 잘 알아두고 시험도 다 맞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